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벙어리 삼룡이가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일제시대에 영화로 제작된 적은 있지만 연극은 처음인데요. 장막극으로는 드물게 비언어극으로 시도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시끌벅적해야 할 잔칫날. 벙어리인 주인공은 물론 모든 등장인물은 말이 없습니다. 대사 없는 연극의 낯섦도 잠시 곧 몸의 언어가 읽혀집니다. 극의 절정에서 삼룡이와 새색 씨의 관계를 오해한 망나니 주인 아들과의 갈등은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언어나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는 자기의 사고가 사라지잖아요. 대체로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근데 저희 작품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객이 살아있는 몸을 만나서 그 안에 풍부한 언어를 느낄 수 있다. 대사 대신 온몸에 집중하는 연기는 배우들도 처음 시도하는 비언어극입니다. 신분과 인간애라는 묵직한 주제를 눈짓과 표정, 몸짓으로만 이야기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던 시립예술단의 7월 공연은 메르스 극복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 여름의 소리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회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송상은 작가의 아버지의 정원전이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향수 여행전이 경주 갤러리 라우에서, 장월중 선유 아쟁 산조 공연은 더케이 호텔 경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